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방문하셔서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제 면허증을 받아가셔가지고 아무 일 없이 운전을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더라. 나 한국에서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서는 그에 대한 해결을 하셨을 텐데 자 오늘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에 가셔서 미국에 혹은 각 나라마다 살고 계시는 시민권자이신 분들, 한국에 면허증이 없으셨던 분들께서는 미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할까라는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도서부터 코로나의 여파로서 이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면허증 소지자가 한국에서 단기간 운전을 희망한다면 국제면허증을 AAA, AAA죠. 아실 겁니다. 이 AAA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쉽게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 AAA에 관련되어 있는 링크 여기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상에 다 끝나신 다음에 영상 밑에도 제가 인포메이션을 걸어드릴 텐데요. 자, 그 내용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그래가지고 IDP 약어입니다. IDP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IDP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시고요. Two Original Passport 사진 그리고 각 사진마다 뒷면에 사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날짜까지는 $20, 20불에 이 permit fee를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photocopy of both sides of your driver license.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미국 운전면허증의 앞뒤면을 복사하셔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방문을 하신 후에 운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뭐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잠시 방문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오셔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보신 분들은 낭패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각 주마다 미국에서 각 주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국제면허증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주가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주마다 각 카운티마다 이 경찰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티켓을 주느냐 안 주느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일리걸이냐 리걸이냐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경찰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죠. 자,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가셔는 국제면허증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차를 사거나 또 내가 지인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보완을 해볼까요? 이 AAA에 대한 면허증을,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1시간 이내에 취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각 주마다, 각 카운티마다 좀 다르겠죠, 시간은?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은 1년간 유효하며 한국 및 세계 100여 나라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을 취득하면 한국 내에서 자동차 렌탈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려면 한국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국 면허증을 한국의 면허증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서류를 미국에서 준비해서 한국에 신청해야만 쉽게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항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운전면허증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게 되면 한국 내에 면허로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포스티유에서 공증을 받고 한국 내에서 면허증을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면허 인증주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면허 불인정 주에서는 적성 검사와 학과의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주를 제가 일일이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고 대충 제가 이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오레곤주와 아이다호주는 상호 인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과 시험을 실시 받아야지만 된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시고요. 아포스티유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확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문서의 적법화라고 하는 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력 증명서나 부동산 매매 위임장 등을 제출할 때 필요하고 있죠. 자,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주별로 제가 링크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이쪽에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링크를 카피하시기 위해서는 영상의 이쪽 하단 부분에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 걸어드립니다. 자, 2012년 4월서부터 한국에서 미국 면허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의 공인인증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증 칼라 카피본을 이 노터리라고 그러죠. 노터리의 공인인증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이 노터리와 아포스티유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당 주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준비해서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는데 수월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운전면허 발급한 주에서 받아야 하므로 한국에 일단 들어가면 영사관을 통해서 받아야 하고 절차나 복잡하니까 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에이전시, 브로커라고 하죠. 이 브로커들도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되시면 인터넷을 통한 그 대행업체에다가 조언을 조금 주시더라도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국의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주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글에 설치해 가셔서요. 지금 여기 나오죠? 요 명칭대로 함께 본인이 살고 계시는 주 이름을 찾아보면 공식 주정보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 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증을 한국에 가셔서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는데 필요한 서류,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한국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미국 면허증이 필요하죠. 날짜가 expire, expiration date이 분명히 남아있는 경우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에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꼭 받아야 하고 미국 면허증을 발급한 해당 주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권, 패스포트가 필요하고요. 한국에 가셔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자, 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띄셔도 되고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사시는 기거하시는 한국의 주민센터. 자, 외국인이신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또는 거소증 및 F4 비자 소유자인 경우는 이 서류도 필요합니다. 칼라 사진 3매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반명함판, 한국에서는 반명함판 사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수료는 대략 현재 시간으로서 2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서류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가셔야 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환하십니다. 교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서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교환을 요청하면 한국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첫 번째 서류 검사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필기 시험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미국 운전면허증 발급한 주와 본인의 비자 및 거소 요건에 따라서 필기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면허증은 제출하고 한국 면허증은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미국 면허증은 제출하고 한국 면허증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영원히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임시로 미국의 면허증을 보관시키는 겁니다. 한국을 출국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이 출국 10일 전에 미국 면허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면허증을 되찾아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면허증은 그대로
keep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23개 주가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다음 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따로 필기시험이 필요 없이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에 대한 주, 제가 요 차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좀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허를 인정하는 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 아이다호주, 알라바마, 웨스트 버지니아,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지애나주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뉴욕에 살고 나는 LA에 사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주는 바로 또 이쪽에 보시면 나머지 주가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Q&A를 한번 볼까요? 미국 면허로 그러면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미국 면허만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연하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1년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이나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상호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데 자국 면허로 받은 국제면허증과 그 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는 입국 후 1년간 한국에서 운전한 것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카만 가능하시다는 점.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한국 면허증을 그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증명이 다 된 건데요. 불가능합니다. 국제 면허증은 일정 기간 운전을 허가하는 허가증이니 그것은 정식 면허증이 아닙니다. 다음은 장기 체류자인 경우에 한국 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취득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한국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면허가 필요하고 렌트를 할 경우에는 보통의 국제 운전면허증과 자국의 면허증을 두 가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을 할 시 외국 면허는 보관을 해야지만 되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면허는 운전면허 발급기관에서 보관을 하며 본인이 출국 시에 항공권 등 출국 증명을 제시하면 외국 면허증을 다시 돌려줍니다. 즉, 내가 나간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다시 미국의 면허증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국의 도로교통공단에 전화를 하시거나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서 렌트카를 하는 거는 관계없다. 하지만 내 지인의 차, 내 형제간의 차, 또 내가 다른 분들의 가까운 분들의 운전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국제면허증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면허증을 교환하는 서류는 까다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포스티유만 빼고 한국에서 다 처리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가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막상 이제 한국을 많이 가시게 됩니다. 지금 PCR 검사도 해제가 됐고 또 한국 방문의 길이 상당히 수월해졌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 3년 동안의 답답한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냥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혹은 내가 미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인하고 같이 자유로를 운전하고 다녔다. 괜찮았는데 뭐 그게 문제냐? 아닙니다.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더라도 보험을 받지 못한다는 점, 크게 사고 나면 자 골치 아프겠죠. 꼭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면허증을 바꿔 가시고요. 단기로 렌트카를 하시는 분들은 국제 면허증을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 제 많은 것에 대한 정보를 이 하단에 제가 링크로 걷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에 관한 내용도 제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링크하고 내용을 밑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밑에 많이 했네요. 손가락을 찔렀네요. 자, 참고로 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꼭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크레딧카드, 미국에서 살면서 신용에 대해서 요즘에 상당히 중요하죠.
이 상당히 중요한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